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170여 개 종목에서 VI가 발동됐고요. 코스닥에선 코로나 이후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 환율 급락의 유가 하락, 또 공매도 금지 뉴스에 외국인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박자가 정말 완벽했던 시장이죠?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또 하루입니다. 사실 전일 이제 깜짝 공매도 금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울분을 하루 만에 또 벗어던지면서 네.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월 27일 방송 이후부터 2차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우리가 옛날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생명 연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2차전지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다만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그만큼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뉴스를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던 것이 연말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20억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 부분이 좀 더 유력하다라는 얘기에 넣으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가 11월 말 정도가 되면 항상 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는 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완화시켜줌으로써 그에 따른 우려감도 부식시키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달까지니까 우리가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좀 더 시장에 대한 하방 경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나타났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고, 20억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력 검토안입니다. 뭐 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대신 이제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봅니다. 사실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이슈화를 만들었던 것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과거에는 이제 수동적 시장 참여자분들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 시장 참여자로 바뀌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대거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마련. 좋습니다.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정말 시장을 네.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도 저는 정신이 좀 혼미하더라고요. 네. 각자 포지션들도 다 다를 테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우선 2차 전지 전략부터 한번 알아가 보죠.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네, 뭐 보유자분들은 뭐 지금 오늘 상당히 기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르면 사야지 또는 이제 안 오를 것 같은데 이제는 반도체만 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주식시장을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좋으면 뭐 2차전지는 안 좋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자체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2차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것이 양극재와 리튬입니다. 그럼 양극재 관련된 기업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선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상한가까지 달성될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양상들이고, 결국 이제 240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1년간의 평균 종가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을 했던 것이 10월 27일 부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대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포스코 퓨처엠인데, 2024년, 2025년도 양극재, 음극재 공장에 대한 증설이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단기간의 상승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저는 오늘 이 공매도 금지 정책 자체가 2차전지에게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까지에 대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 한 가지 같이 본 다음에 LG화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화학이 오늘 5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과거 2021년도에 시장이 크게 상승했을 때 105만 원까지 상승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2만, 43만 원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에 대한 자리는 아직까지 이격도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양극재 관련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매도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에 또 네. 부각받는 바이오주 전략은요? 증권사에서 지금 찝었던 공매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보이는 양상들인데 우선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가 이 슬로건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강하게 키우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움직임이 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 최근에 임상 3상이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라이센스 아웃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최근에 부진한 발표를 함으로써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마저도 오늘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순환매적인 차원 또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차원에서 좀 더 약진이 가능한 섹터군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금리 동결 기대의 강세죠?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바닥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급등을 했다면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에 대한 일부 밈이 조금 발생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수급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크게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세력들을 본다면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 T로보틱스인데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ASR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한국알콜이 52주 신고가 달성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1일 날 추천했던 기업이 한국알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자재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깨고 1,299원 선에 머물고 있단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 2차전지 공정장비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공정장비를 한번 보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SK온과 삼성 SDI 2차전지 공정장비 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해당되고 있고 비상장업체로 제일 M&S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국 공정이 상당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두 번째는 조립 공정입니다. 조립 공정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공정이 이제 충방전 공정이라고 합니다. 충전과 방전하면서 이상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는 공정들이 되겠고 여기서는 하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화와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양극재와 리튬을 첫 번째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양극재 리튬을 보시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공정 장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윤성 FNC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장비 중에서 우리가 전극 공정, 그중에서 믹싱 공정 하는 기업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는 전고점까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5만 1천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0여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윤성 FNC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